네, 지난 시간엔 이렇게 회원가입 요청을 한 다음에 실제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회원가입에 실패하거나 성공했을 때 그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웹상에서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는 모달 팝업창을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이렇게 넣은 다음에 스트링 메시지 컨텐츠라고 합니다. 이제 여기다 널 값을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세션 값이 들어와 있다면 세션 아이디가 메시지 컨텐츠인 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메시지 컨텐츠에는 해당 세션을 스트링 형태로 바꾼 걸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. 즉, 오류 메시지가 건너왔다면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 안에서 메시지 컨텐츠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.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시지 타입 또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 이제 메시지 컨텐츠가 널 값이 아니라면, 즉, 어떠한 메시지가 서버로부터 도착을 했다면 이렇게 어떠한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. 이렇게 div 클래스 한 다음에 모달 페이드를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메시지 모달이라고 아이디 값을 적어주시고 탭 인덱스는 마이너스 1로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롤은 다이얼로그, 즉 알림 메시지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에어리아는 히든으로 트루 값을 줄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정보가 담기는데요. 이렇게 div 클래스 한 다음에 vertical align month helper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, 이 클래스를 잡아준 다음에 div 클래스 한 다음에 이게 모달 다이얼로그를 수직적으로 중간에 위치하게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div 클래스 한 다음에 이렇게 모달 컨텐츠로 그 종류를 넣어주는데요. 이렇게 만약에 서버에서 건너온 그 메시지 타입이 오류 메시지라면 이렇게 out.println 한 다음에 panel warning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즉 이렇게 오류 메시지인 경우는 panel warning을 출력함으로써 노란 색깔이나 빨간 색깔 같은 형태로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.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panel success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.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. 이제 이 안에 다음과 같이 div 클래스 하나 더 넣어주는데요. 이제 이렇게 모달 헤더라고 한 다음에 패널 헤딩이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잡아주시고 이제 버튼을 하나 넣어줍니다. 그다음에 클래스는 클로즈라고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눌렀을 때 모달 창이 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다음에 스팬이라고 한 다음에 에어리어 히든에는 이렇게 트루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타임즈라고 해서 종료 버튼과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팬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. 이렇게 SR 올리라고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클로즈라고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 div 클래스가 닫히기 전에 h 태그로 클래스를 모달 타이틀로 잡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메시지 타입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제 이 아래쪽에는 실제 메시지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. 모달 바디라고 넣어주시고 이렇게 메시지 컨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div 클래스 한 다음에 모달부터라고 넣어주시고 이렇게 버튼 타입을 버튼으로 만들어서 명시적인 팝업 창 내리기 버튼을 만들어 주는 거죠. 데이터 디스미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모달이라고 모달 창을 끌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고요. 이렇게 확인이라고 넣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모달 창 끄기 버튼 또한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스크립트 문 넣어서 이렇게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메시지 모달이라는 걸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션을 지워주면 되겠죠? 이렇게 메시지 컨텐츠와 메시지 타입을 이렇게 지워줌으로써
한번 메시지가 출력된 다음에는 두세 번 나오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한번 회원가입 버튼을 그냥 눌러보도록 할게요. 그럼 이렇게 입력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입력하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성공적으로 모달 창이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모달 창이 이렇게 항상 중간에 떠야 되는데 제일 위쪽에 뜨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한번 디자인을 바꿔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클래스가 컨텐츠 한 다음에 닫혀버리는데요. 여기서 이제 한 칸 띄워가지고 패널 월닝이든 패널 석세스든 간에 이렇게 출력이 끝난 다음에 닫힐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아까 전엔 이제 이렇게 색깔이 없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생겨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한번 커스텀 CSS를 변경함으로써 모달 팝업 창이 정확히 중간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vertical 한 다음에 alignment의 helper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잡아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높이와 너비는 다 100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pointer event는 none이라고 잡아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vertical align center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테이블 셀이라고 잡아주시고 vertical align에서 이렇게 middle이라고 넣어주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pointer event는 none이라고 잡아주시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모달 컨텐츠 또한 바꿔주면 되겠죠.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margin 0 auto를 잡아주어서 가운데로 몰아줄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pointer event는 none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.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제 모달 팝업 창이 뜰 때 정확히 정중앙에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 작업까지 완료를 해서 모달 창이 성공적으로 뜨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고요.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서버로부터의 어떠한 메시지를 이렇게 모달 팝업 창 형태로 아주 예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어떠한 내용을 넣어서 회원가입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회원가입이 성공했을 때 회원가입이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모달 팝업 창을 이용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